영상물 제작사 다니다가 대한 지방 게스트를 받게 된 썰. 나는 선데이 51이라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5년차 PD임. 야, 뭐 너 처먹고 있지? 그만 좀 처먹어, 야. 너 저기 한 게임 아이디 있냐? 게임머니 남은 거 좀 있으면 좀 쓰자. 현장에 있는 게 미친놈처럼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좀 시집 좀 되겠지. 아무튼 집도 못 가고 맨날 앉아서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찌릿찌릿 살만 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좀 생각했어. 이런 생활만 하다 보니 어느새 100kg가 훌쩍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절반 이상이니까. 근데 최근에 승리X이라고 지방 구입하는 병원 컨텐츠 영상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거기 담당자가 여자분인데 우리 사장이랑 속닥이면서 계속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설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장이 솔직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X에다가 말이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방흡입 수술 받는 영상 콘텐츠를 제안하거든. 근데 이게 답이 왔어. 그래서 모델은 누가 하면 좋을까? 어? 라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지. 사장이 나를 관심으로 속닥이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모델이구나. 그쪽 관심이었구나. 어쩔 수 없이 자신에서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잘했습니다. 헐, 다른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히 내가 단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존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건 내가 꼭 받아야겠다는 책상과도 같은 욕심이 솟구치더라고. 그래서 야, 너 왜 이래? 좀 이렇게 살 잘 좀 붙어봐야지. 좀 뚱뚱하게 보여. 엄마 수술도 하고 좋을 거 아냐. 수술 안 할 거야? 자, 뚱뚱하게. 자, 하트 둘이. 아유, 우리 친해요. 친해요. 아유, 좋아. 결국 몸무게와 지방률에서 우위를 점한 내가 수술을 받게 됐다. 지방유입 전문병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시술받고 관리를 시작했어. 몇 달 후 그래서 지금의 나는 짜잔! 이게 예전의 나고 이건 지금의 나야. 비록 맨날 야근하는 거시가 생각하지만 처음으로 회사에 감사해하고 있어. 물론 우리 사장님에게. 아, 그리고 직업적 사명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 수술을 해준 지방흡입 전문병원 주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